나탈리아 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찜닭 알아요? 비앙카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나 한국말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들을 건데. 그 닭, 인어 닭? 인어 닭. 네, 인어 닭. 찜? You know 찜? You know 찜? 찜 and talk together. 찜 and talk together. 전 개인적으로 그 예를 들면 아나이스랑 우리 둘이서 뭐 어디 먹으러 가면 너무 빨리 나오면 우리 차라리 혼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천천히 와인 한잔 시키고 얘기하고 얘기 나누고 프랑스식으로 너무 빨리 나오면 우리 너무 빨리 나온다. 네. 그렇죠. 짜증나요. 정말 중국집 정말 빨라요. 정확하고 짜장면 주세요 하면은 끝나자마자 띵동. 진짜 집에서 쏘고 있고 있는데 띵동 하면은 잠시만요. 정말 빠르죠. 그런 경우 없어요? 혹시 이렇게 주문했다가 너무 빨리 오는 경우. 짜장면 주세요. 나탈리아 씨. 한국 음식 빨라요? 네, 빨라요. 어떤 게 제일 빨라요? 김밥. 김밥. 라면. 라면. 떡볶이. 떡볶이. 네. 우리나라 우동 같은 거 빨리 오는데 그 스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30분, 40분.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되게 조금 시간 필요한 편. 아, 맞아요. 그 특히 그 궁중 음식 있잖아요. 그거는 안 미리 예약하면은 그 당일 못 먹을 맞아요. 수도 있어. 그 불도장 안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끓이면도 9시간 걸려야 돼요. 그게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돼요. 와. 그런 거. 자, 계속해서 녹한 날 입을 옷이 왜 걱정이 되세요? 예, 있잖아요. 녹한 날 다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뭐 입을 옷 있을까? 뭐 저한테 맞는 옷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나마 이렇게 하여튼 사이즈가 여기 다른 미녀분들이랑 달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여기 다른 미녀분들은 얼마나 젖어 있을까. 그쵸? 아, 걱정되시는 분 옷 때문에. 제이스 씨 왜요? 바지 안 맞아요. 키가 커서. 키가 뭐 커봤자 얼마나 크시다고. 오, 많이 크시다. 진짜 크시네요. 네. 한국에서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어떤 한국 남자가 제 집으로 따로 했어요. 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걱정해요. 미니스커트 못 입어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옷 보면 진짜 안 어울려 같지만 TV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즐겁게 행복하게 다 입어요. 예. 코디 언니가 이쁘게 입혀주는데 어질찌개는 좀 안 어울릴찌개 좀 뚱파리처럼 텔레비에 나와서 뚱파리 뚱파리 아 뚱파리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타나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디노 뚱뚱? 네, 유노 뚱? 디노 뚱뽀? 아니요. 오케이, that's like a 뚱뚱한 사람. 알아요. 잘 기셨어. 부산에서는 가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써요. 뚱발이? 저도 안 들어본 지 20년 된 단어예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우리 미녀들이 보기에 미녀들이 중에서 누가 가장 옷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베라 씨? 에바? 구잘. 구잘 씨. 이쁘면서도 계속 신경 쓰는 사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우리도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많이 신경 쓰다가 요즘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입어요. 베라 씨도 옷 참 멋지게 입죠, 평소에. 예. 옷값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왜요? 양동근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진행은 처음인데 멋쟁이신데 어디 가서 옷 사세요? 이거 몰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베를린에 갈 때마다 베를린에서 많이 독일에서? 예. 저는 처음에 미스다 했을 때 녹화 첫날은 밤에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짐질 그 냉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쁜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먹고 자고. 항상 미술관 나오면은 그 썩 그 검은색 그 렌즈 서클 렌즈 돈은 더 크게 보이려고요. 네. 이 중에 누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유리랑 똑같아요. 아, 사유리 씨도 렌즈 해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미스터 때문에. 근데 눈 너무 아파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 더. 희석이 오빠 얼굴도 안 보여요. 아니 그러면 그냥 눈만 보이는 렌즈 하면 되잖아요. 에바가 했으니까 예뻤어요. 아, 에바 씨도 했어요? 부자도 했어요. 아, 부자도 했어요? 여기서 예쁜 옷으로만 아니라 우리 콘셉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냥 재밌는 콘셉트. 네. 우리가 다 강호사 옷으로 입고 그 MC가 의사 선생님 옷으로 입고 그런 콘셉트 한번 합시다. 오, 괜찮겠네요. 만약에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재밌게 입어도 된다. 그럼 사유리 씨 뭐 입을 거예요? 자기 나라 귀신.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저기 냈어. 이거 진짜 재밌네. 예쁜 여자가 쓰레기 봉투 입어도 예쁘다는 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번 쓰레기 봉투 입으면 어때요? 베라 씨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수영 씨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 아 이거 참 옷 잘 어울릴 사람이다. 에바 씨 너무 이쁘고 또 비앙카? 예. 네. 제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딸 같고 예. 너무 귀여워서 네 사투리 쓰는 것도.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에바 씨가 참 그 한국 아니 비앙카는 귀엽고요. 네. 이제 에바 씨가 우리 한국 여성의 스타일이 너무 크지도 않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탈리아 씨 오늘 누가 제일 재밌는 사람 같아요? 비앙카. 비앙카? 네. 나 진짜 오늘. 오늘 왜요? 아니, 오늘 인기 좋다고, 오늘. 예. 아, 오늘 뭐, 이 졸업 얘기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에미 씨가, 미네드레스타의 이제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한국에 뭐, 출장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또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보겠지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보통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TV에 나오게 되면서 진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한국에는 자주 올 거니까 보시면 인사 많이 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네. 나탈리아 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난 영어 못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네. 오늘로 끝나요. 오늘로 끝나요. 오늘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슬퍼해요? 아, 슬퍼요. 슬퍼.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미네드레스타는 크리스티나 씨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세상에.